엄마 나 서울의대 갈 거예요. 나 서울의대 가야 된다고. 민민민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우입니다. 저 새끼 언제까지 옷 우려먹음? 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 어니언스에서 이제 오수썰 영상을 나눠서 올렸었는데 그걸 보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새끼 저거 다 뺀 게 아님? 이런 이제 피드백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수능 성적 다 공개합니다. 다 공개하고요. 14수능, 15수능, 16수능, 17수능, 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18학년도 9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대망의 18수능자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성적표를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4수능부터 보시죠. 어우 씹어졌고요. 와, 일단 보시면 이때 기억나십니까? 영어 영역 B형 A형하고 B형으로 나눴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B형이 조금 더 훨씬 더 어려웠죠. 이때 아주 대단한 과학과 수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서 3등급 씹어졌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국어 영역 4등급. 그거 너무 못하고요. 제가 요 파트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고려대학교 학종 전형 이름이 OKU 전형이라고, OKU 미래인재 전형에서 제가 1차는 합격을 했어요. 고려대학교 정치 외교학과를 써서 1차는 합격을 했는데 2차에 최저를 못 맞춥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최저 기준이 2등급 2개야. 근데 뭐겠습니까? 2등급? 뭐 수학 만족시켰습니다만 사탐에서 평균이 2.5잖아. 2,3 평균 1.5. 이걸로 지금 수능 성적 법과정치 하나만 더 맞았으면 2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만족을 못 시키면서 그때 못 가게 돼. 그게 바로 오수의 악몽을 들이오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요게 이제 오수썰의 외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영상 한번 씹어줬고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독일어 지랄 연병했죠. 용이 내고 독일어과 했는데 독일어 선택했어. 이 당시에 뭐 베트남어나 아랍어 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독일어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죽어버렸고요. 그래서 수시지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1차 방탈, 수시지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차 못 갔음, 정시 강남대성 지원합니다. 씹어줬고요. 자, 그러면 1호 수능 가겠습니다. 와, 씹어줬고요. 자, 1호 수능 보면은 지금 다 국영수가 일단 1컷이고요. 사탐을 조졌어요 이 당시에. 베트남어 1등급, 독일어에서 베트남어 바꿔버렸죠.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일단 농술 다 광탈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한 번 더 씁니다. 똑같은 자소서로 바로 1차 광탈 나가세요. 자, 그럼 정시는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베트남어를 지금 제가 한국사로 대체를 했어요. 지금 저 1111 해가지고 어디를 썼냐면 성대사회과학 계열 가군, 나군 성대인문과학 계열, 다군 홍대경영.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군 광탈이에요. 특히 나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군에 홍대경영을 합격을 했는데 안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랬죠. 아, 내가 홍대 가야 함. 자만심이 거의 심어졌기 때문에 안 가고 바로 생삼수를 하는 정말 미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6수능으로 넘어가시죠. 와, 생삼수. 와, 생삼수 사탐은 끌어올렸으나 뭐겠습니까? 또 국어. 국어 3등. 제가 오수썰 영상에서 밝혔습니다만 저 녀석 분명히 9월 모의평가 때 국어 한 개 틀렸다고 했잖아. 그거 왜 모평 공개 안 함? 자, 자꾸 검사마냥 수사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2017학년도 지금 이웃계 출력이 안 돼, 모평은. 그래서 못 갖고 왔고요. 그러면 왜 176평, 179평은 공개 안 함? 그때는 모평을 안 쳤어. 카투사 2병 1병 때라.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16 수능 대비 9평에서는 하나 틀렸는데 국어에서 3등급이 나와버리면서 영어까지 영향을 미쳤죠. 수학은 어찌언지 메탈 버텼으나 영어에서 갑자기 또 2등급 추락하고요. 한국사 법정은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분이 뭐겠습니까? 이때 한국사 필수가 아닌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게 어렵습니다. 다 맞아도 100분이 95. 막말로 씹어졌고요. 베트남어 여전히 1등급. 사와디까 싱짜오 까판. 여기까지. 와, 1등, 베트남어 1등급을 국어에 갖다 줬다면 역전은 했을 텐데 말이죠. 생삼수 실패하면서 수시 다 떨어졌고요. 정시 어디 썼냐?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쓰면서 일단 걸어놨어요. 이제 군대 갑니다. 카투사 가고요. 17수능 가겠습니다. 와, 17수능입니다. 자, 성적표가 조금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교육과정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사 필수로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아직 필수 아닙니다. 자, 한국사만 필수고 제가 이 당시에 2병 1병이어서 뭐 오수썰 본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휴가를 써서 수능을 봤는데 이때 당시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또 자랑하네. 그게 아니라 2등급 난사되죠. 국어도 2등급이고요.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법정 1등급인데 사문도 2등급. 처음으로 또 사문 들어왔기 때문에 2등급 받았고요. 베트남어도 약간 미끄러지면서 2등급입니다.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성적을 받았고, 자 이때 결과 한양대학교 수시로 정시 갈 틈도 없이, 어차피 막말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문과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정시로 막말로 광탈이야. 수시로 간 게 다행이고 1, 7수능 꺼이 하면서 한양대학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대망의 1, 8대비로 가시죠. 자 이제 모평까지 공개됩니다. 와 15졌고요. 제가 송파 독립운동 보습학원, 자 이때 당시에 모의고사를 제가 휴가를 나와서 봤었고요. 일단은 지금 영어 영역이 표점하고 백분위가 표시가 안 돼 있죠. 절대평가기 때문입니다. 또 국어 1등급 안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6평도 그렇게 공부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고려대학교를 자소서를 갖다가 학종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수능 공부를 이때 당시에. 그래서 오수 짬밥으로 뭐 1등급 조금 쏟아지고요. 딱 국어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긴 글을 갖다가 잡을 수가 없었어. 9월 모평으로 가시죠. 데자뷰. 왜 또 데자뷰냐면 제가 2016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에서 이거랑 거의 비슷한 성적 하나만 틀렸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아마 국어 하나 수학 하나 뭐 이렇게 틀렸을 거예요. 요거 다 만점이고, 그래서 올 1등급 뿌 해서 막말로 이 당시에 연고대 상위권과 서울대 그래도 막말로 사범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정시 성적이 나왔어요. 들떴죠. 또 들뜨기 시작해서 이 미친 수엘이 또 들뜨기 시작하면서 수능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항상 9평을 이렇게 잘 보면 여러분들 제가 수능 때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죠. 와 최종적으로 고려대학교 온 또 국어 울면서, 와 여러분들 제가 딱 고사장 들어가자마자 토하고 시작했어요. 국어를 화법, 뭐 문법, 비문학, 문학 골고루 틀리면서 이 당시 89점인가 그렇게 맞으면서 국어 2등급 떠버리고요. 진짜 사탐도 덜덜덜 하면서 풀었어. 왜냐면 잘 들으세요,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지금 이 당시의 기준 자체가 최저 4개 합 등급 6이야. 자 그럼 보세요. 국어 2 플러스 1, 영어 1 플러스 2에서 6입니다. 딱 6을 맞춰야 됐기 때문에 사탐 볼 때 굉장히 쫄렸어요. 제가 막말로 수학하고 영어는 1등급이 거의 확신되는 상황이었으나 사탐에서 망함 조지기 때문에 엄청 벌벌벌 떨면서 봐가지고 2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현역 때 놓쳤던 고려대학교 학종을 4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겨우 합6을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4차 추합 만에 고려대학교 학종을 뚫어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총 7장의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진짜 모평까지 다 남아있었으면 뽑으려고 했는데 지금 출력이 안 돼가지고 그건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팩트체크용 그런 영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수설 영상의 외전 느낌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여러분들께 희망찬 미래 그리고 엄청난 운이 가득하기를 빌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